설악산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메로구인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준비한 제품은 물고기 삼촌이라는 업체에서 선보인 메로구이 제품입니다. 약 1kg의 원물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서 한번 구운 다음에 보내주시거든요. 뭐 간단하게 드시려면은 전자레인지에 3분 이렇게 좀 데워가지고 드시면 뭐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사실 저 샘플로 해가지고 먹어본 것 중에는 전자레인지로 한번 돌려보니까 메로구이의 장점을 충분히 좀 살리지 못하더라고요. 뭐 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껍질 부분이 약간 좀 흐물해지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 업체에서 이제 알려준 방법이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조리를 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이 메로구이의 장점을 좀 많이 부각해가지고 뭐 드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이 제품은 이만큼 1kg 원물을 작업해가지고 보내주는 이 정도가 25,000원입니다, 여러분들. 가격은 뭐 한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정도 25,000원. 택배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. 택배비는 또 별도로 있고. 자, 그러면 이 제품을 제가 에어프라이기에 하나 그리고 프라이팬에 하나 해가지고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프라이팬에 조리하실 때는 기름 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중불 정도 해가지고 좀 적당히 잘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8분 동안 돌린 이제 메로구이. 와우. 이쪽이 에어프라이어에 가지고 8분 동안 구워낸 거고요. 이쪽은 프라이팬에 약 5분 정도 해가지고 약불로 기름 없이 구워낸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쪽이 에어프라이어 해가지고 8분 동안 익힌 거고, 이쪽이 프라이팬. 프라이팬에 약 5분 정도 해가지고 약불에 기름 없이 구워냈는데, 먼저 이 후라이팬에 구워낸 것부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약간 젓가락 딱 대는 느낌부터 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.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하고. 기름이 좀 더 빠지면서 더 훨씬 담백해졌어요. 야. 그리고 여기 자체에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냥 살짝 와사비장만 찍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는 살짝 기름진 느낌 좀 더 있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,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맛이 없진 않았어요. 그거 역시도 맛이 좋습니다. 근데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기에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껍질. 전자레인지에 돌린 건 좀 껍질이 되게 기름지고 흐물흐물 그랬는데, 껍질 부분이랑 같이 크게 해서 프라이팬도 기름이 잘 빠져가지고 담백하면서 되게 맛이 좋네요. 소주. 쏴쏴쏴. 약간 연골 같은 뼈가 하나 들어갔네. 초생강. 초생강 이거랑 같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
아.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오이 아닙니다. 나는 모양 된다고 라임을 한번 잘라봤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이거 무슨 뭐 오이 잘라놓은 것 같네요. 자, 다음은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제품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거. 아, 확실히 기름도 많이 빠지네. 아. 에어프라이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에어프라이기 돌리세요.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. 기름도 많이 빠져가지고. 근데 이게 생선기름이라는 게 특유의 어유 풍미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좀 기름진 느낌을 더 많이 즐기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은 뭐 간편하게 드실 겸 뭐 전자레인지에 뭐 3분 돌려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사람 이제 음식의 기호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만 이제 좀 기름짐을 조금 덜하고 담백하게 드시는 방법. 그거를 지금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매력이. 느끼함이 많이 빠졌어, 진짜. 아. 이게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기름기를 좀 빼면서 굽더라도 퍽퍽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살 자체는 좀 원체 촉촉해요, 지금. 맛있어요, 진짜. 어. 자, 여기다 또 소주 한잔 또 해봐야죠. 쏴쏴쏴. 껍질이랑 같이. 껍질도 기름기가 딱 빠져가지고. 또 여러분들 여기 광고를 결심한 게 샘플도 먹어봤고 평점도 한번 봤거든요. 근데 평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. 거의 4.8, 5점 만점에 4.8의 평점. 제품이 또 좋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광고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. 아,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라고. 그리고 아울러서 이 좋은 제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광고할 수 있게 믿고 광고 맡겨주신 우리 물고기 삼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제품 구매 정보를 하단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이제 광고지만 여러분들 이건 직접 평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평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. 여러분들 시켜 드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